고개 확대. 확대. 그러니까 만족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고개 확대. 기쁨 고 가는 가치 향상. 아, 창춘도 맞는 말이에요. 가치 향상. 역은 역량 개발.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강소능이 되기 위해서 경영 개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세요 했더니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딱 알고 봤더니 이 다섯 가지를 실행하고 수립함으로써 내 농장에 대한 경영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농업 경영 개선 시 노트를 쓸 때는요, 이 다섯 가지 위주로 중심적으로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해보자. 작년에 내 비용이, 쉬 말로 조수익 대비 비용이 100만원을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한번 80으로 줄여보자. 그럼 20만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줄이면 20만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적는 게 이 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비용 절감이에요. 품질 향상은 내 농산물, 내 질을 높게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하자 라는 게 품질 향상인데, 저는 달리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농진청이 말하는 품질 향상인데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더니요, 제품, 농산물에 대한 품질은요 이제 그만 향상하세요. 별만큼 됐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술력이요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동의하시죠? 옛날에는 내 꽃주님이 바닥 하얗게 타들어가요. 난 귀농한 사람이야.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 고추농사 30년 지신 분한테, 어르신 내가 왜 이렇게 하얗게 타들어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어르신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농사를 오래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옛날. 근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어떡합니까? 스마트폰으로요 탁 찍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죠? 충북 농업기술원에다가 딱 보냅니다. 파사님들이 보더니,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뭘 다 알려줘요. 맞죠? 정보의 발달로 해서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자꾸 기술력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갔더니 가공을 가시겠대요. 사과집으로. 그게 기술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기술이냐고. 착즙기 있으면 짜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 기술이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술은요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이 품질 향상은요 나예요. 나 가로 열고 나, 나 써보세요. 나 이렇게. 나. 지금은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판매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잘 품질 관리하는 게 경쟁력의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버님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가 어디에 익어요? 오늘 눈에 좋죠. 어디가 가면 블루베리 하면 그러면 안토시아닌 눈이야. 어쨌든 내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사람이 안경을 끼고 앞이 안 보여. 그리고 고객한테 드시래. 그럼 고객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속으로? 너나 드세요. 너무 좋으시죠? 자, 블루베리 어디 오는 거예요? 블루베리요? 저 보세요. 나이가 70인데요. 다 보입니다. 그럼 고객은 아, 그리고 품질을 높게 삽니다. 제가 볼 때 요즘의 품질 향상은요, 나의 그를 퍼스널 브랜드라고 해요. 개인 브랜드. 내가 다이어트 약을 파는데 내 몸 자체가 안 다이어트해. 네? 뚱뚱하다고 내가. 그리고 다이어트 약 먹으래요. 고객이 뭐라고 그래? 너나 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머님 아까, 우리 어머님은 뭐 하세요? 장목이. 포도 하시죠? 포도가 어디에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면 다 안 좋다니까. 앞으로 알려드릴게요. 고객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여기 영농포도는 뭐가 좋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가세요. 나처럼 이뻐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 나를 높임으로써 고객은 내 제품도 높게 삽니다.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한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 카톡? 와, 까먹잖아요 내가 하면은. 와이프가 집에서 맨날 심심하니까 뭐예요? 컴퓨터 치고 블로그 보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하다가 성주의 참외가 유명하죠. 막 좋은 게 블로그가 뜨더랍니다. 전화를 했대요. 살려고. 그들이 구매를 안 했대요. 왜 구매 안 했을까요? 우리 와이프가. 나는 소비자고 돈을 내고 구매하려고 전화했는데요. 그 상대방 경상도 사나이가 그랬대요.
지금은 바쁘니까 6시 이후에 전화하세요. 투박드립니다. 아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너 결혼도가 얼마나 투박해요. 여보쇼? 근디유 이렇게 하니까 이 좋은 거야 그 아이프가. 그럼 기분 더럽대. 맞죠? 상품은 보기도 전에 상품을 재배하는 사람이 응대를 못해버리니까 이 제품은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구매를 안 해버리고 더 큰 건 뭐예요? 뒤에 가서 뭐라 그래? 야 성주참에 사지마.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야, 안 봐도 뻔해. 그래서 제가 볼 때 품질 향상은 뭐냐면요, 제품에 대한 건 이제 그만하시고 나, 내 농장에 대한 품질을 한번 올려보시고 그럼 달리 한번 해석을 해볼랍니다. 괜찮겠죠? 네. 자, 고객 확대는 뭐예요? 직거래를 50% 해야지만 제가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고객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고객을 무서워하거나 무시하시더라고요. 명심하세요. 써보세요. 한 명의 고객 뒤에는요, 250명이 숨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고객이랑 왜 싸우지 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한 명하고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객 뒤에는 250명이 숨어 있어요. 우리 250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객 한 명을 한 명으로 보면 안 되고 251명으로 봐야 돼요. 이분은 경험한 거를 뒤에 가서 250명한테 얘기를 합니다. 흔한 말로 뒷담화. 여러분,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은 많은데요. 배울 겁니다. 하나 많은데요.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블로그, SNS를 통해서 고객을 확대시키자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비인스 교육이나 블로그 교육 받아보셨죠? 우리 요번 강소롱 후속 교육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블로그나 SNS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린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공부를 왜 해야 돼?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제분이, 엄마, 나 공부 왜 해야 돼? 뭐라고 그러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가세요. 뭐라고 해요? 결정하고 다 사는 거.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이 보고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자제분이 아빠랑 공부 왜 해야 되고 뭐라 그랬다세요? 저 다 결혼 갔는데. 아따 우리 힘드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저는 그 뭐냐면은 아빠 나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발 이유로 달면은 그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아 공부하면 똑똑해져 이런 이유 다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똑똑해지가 아니면은 상실감을 받아요. 포기를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로 달면 안 돼요. 뭐라 되면은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제일 잘못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 너 오늘 열 문제 풀면은 장난감 사줄게.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애를 망쳐놓습니다. 왜냐 이 물건에 소유가 떨어지면은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빌미를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말 저는 공부하는 말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공부 지가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저랑 별로 머리가 안 좋더라고. 얘도 안 좋아. 내가 알아. 그래서 저는 공부 강도 안 합니다. 여러분 블로그와 SNS는 무조건 하십니다. 이유 달지 마세요. 바빠서요? 바쁘면 뭐 집에 누워있죠. 왜 와있어. 누워서 그냥 숨만 쉬고 계셔야지. 다 바빠요 사람은. 그죠? 블로그와 SNS는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꼭 공부해주세요. 고객 확대의 첫 번째입니다. 저랑 같이 요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고객 확대 부분은 온라인 마케팅 중심으로 저랑 같이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자, 가치 향상 참 애매모호해요. 가치 향상 뭘까요? 가치 향상 이렇게 하세요.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 가로 열고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 믿음 그걸 가치 향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품 구역이요 저희 같은 전문 강사도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광범위해. 도대체 품질이 어디까지 품질이야? 가치가 어디까지인 거지? 근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가치는요 여러분 내 농산물을 고객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 강소롱 교육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강사가 몇 명 없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근데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네. 이 심호가역이 심화교육이 힘든 게요. 저희는 강의를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막 다이나믹하게. 근데 이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노력하는 거예요. 온몸이 땀이야 땀. 막 만져보시면 돼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요.
들으시죠? 들으신 것 같아. 한 5분만 하고 쉴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자, 같이 항상은요, 내 농산물을 어떻게 고객으로 하려면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같이 항상 얘기하시면. 역량개발은 뭘까요? 역량개발. 공부하자. 가로 열고 공부 소리. 공부. 공부. 네. 어렵게 하지 마요. 공부하자. 지금 여러분들은 역량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자, 책 읽기. 공부 맞죠? 강소로 교육받기 공부 맞죠? 요번에 장점 한번 따보자. 공부 맞죠? 로봇대회 한번 공부 맞죠? 또 하나, 담배를 끊어보자도 역량개발입니다. 내 몸이 노모에서는 체육이 때문에 운동을 해보자. 역량개발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깊은 고가역의 역량개발입니다.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단연간 학습과 저도 강의도 내가 터득하느냐 한다. 저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시비를 안 걸리더라고요. 자, 정리할게요. 강소농의 경영개선 실천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비품 고가역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비는 비용절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비용절감. 비용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대, 가치 향상, 역량 개발. 개발. 다시 말해서 내가 지출하는 경영비를 얼마를 줄일까, 인건비를 줄일까, 포장재를 간소화할까, 유통구조를 간소화할까, 다 경영비가 절감되겠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비용 절감. 품질 향상은 나를 돋보이게 만들자. 나 제품 안에 나를 만 나를. 그를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라고 그런다. 나. 그래서 농업인들은요, 이 때깔이 좋아야 돼요. 맞죠? 먹고 먹는, 심지어는 먹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최전선에 계신 분이 막 쓰러가고 죽어가요. 그러면 신뢰가 안 쌓인다고. 가격을 많이 못 받아요. 강사가, 여러분, 지금 강사님 뭘 말끔하죠? 여기 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 요즘은 강행군이 여기가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아프다고 해가지고는 대충 입구는 막 슬리퍼 끌고 왔어. 그리고는 여러분 경영하세요. 그 뭐라 그래? 그래, 너나 자세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세가 저는 강사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온 거고, 여러분들은 농업으로서 자세하고 온 겁니다. 그게 나예요, 나. 고객은 뭐다? 온라인 마케팅 하자. 한 명의 고객 중에는 몇 명이 있다? 250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치 향상은 믿음을 주자. 누구에게? 고객에게. 내 농산물 현차나요. 예를 들면은 포장재를 이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 향상인데요. 저를 별로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것도 가치 향상입니다. 설명입니다. 품질과 가치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역량개발 뭐하자? 공부하자. 책 읽자. 강소농 교육받자. 이비인스 교육받자. 또 하나, 운동하자. 담배 끊자. 술 좀 일주일에 5번만 먹자. 일주일에 7일 먹지 말고. 이게 역량개발. 2번만 먹자. 징글징글하다. 이게 역량개발이어서 비품 고가역에 대한 내용을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실행 보고서를 쓰고 저랑 만나시는 겁니다. 제가 체크해드리고 점검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요. 그 뒤에 시계로요, 35분에 시작해도 될까요? 네, 35분에 2교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2교는 애들이요. 이런 2교는 애들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 같아요.